스포일러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네,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 박스. 네, 상추들 단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앞에 나와 있는, 네,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 박스, 사이버 포뮬러의 머신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가 하우스 하이 스펙 시리즈의 슈퍼 아스라다, 그리고 오거 AN21.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작은 메가하우스의 보통 이제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가 아니고 하이 스펙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이제 오래돼서 매물을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친구도 발매된 지가 조금 됐는데 단종이 되면서 계속해서 가격대는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구했던 가격으로는 이게 한 30만원 중후반,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40만원이 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좀 예전 제품이지만 또 우리 추억의 사이버 포뮬러 영광의 레이서를 한번 빠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슈퍼 아스라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콕핏 앞부분에 헤드라이트 부분, 네, 카넘버 30 써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부스터, 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아, 네, 속박스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고 뭔가 신발 박스처럼 생겼죠. 이 상태에서 열어줍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열어봐요. 와, 큽니다. 안쪽이 굉장히 크게 위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뭔가 그런 설계하는 그런 느낌의 뭐 홀로그램 같은 느낌. 실제로 홀로그램은 아니지만 이런 애들도 같이 전시해도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체 자체가 그냥 일반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랑은 좀 달라요, 그죠? 1대 18 스케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도색을 조금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닥판이 또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와. 안에 베이스가 또 크니까 또. 네, 드라이버는 하야토 카자미. 네, 이렇게 써있고요. 카넘버 30. TV판에서 이제 더블원으로 이제 넘어갈 때 계속해서 탔던 기체죠. 두 번째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일러스트도 있어요. 오. 이거 만화로 이렇게 또 만들어준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랠리 모드도 할 수 있다. 기존의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랑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시리즈랑 가장 다른 점, 차이점이 뭐냐? 네, 완전 변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작은 애들은 파츠를 바꿔 끼거나 아니면은 종류가 뭐 두 종류, 세 종류 따로 나오잖아요. 요 친구는 이거 하나로 올리면 다 된다. 그러니까 부스터 모드도 되고 에어로 모드도 되고 랠리 모드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 벌려줍니다. 이렇게 에어로 모드 올려줍니다. 이렇게 닫아줘서 단차를 없앨 수 있고, 열어서 이쪽 공간을 벌려준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바퀴랑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서 딱 맞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죠? 시프트 다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낮춰주면 에어로 모드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랠리 모드 했을 때, 네, 라이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에어로 모드처럼 돼 있지만 앞에 사막의 라이트들이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져서 여섯 개 바퀴가 다 내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막에서도 달릴 수 있는 랠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나름 완전 변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고 올려주고, 이게 피스톤 디테일합니다. 올려주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런 색상을 조금 입혔어요. 이렇게 도색한 거 이렇게 열어주면 안쪽에 아스라다도 보이고, 네, 코핏 내부가 보입니다. 한 명 겨우 탈 수 있을 정도의, 네, 이 코핏.
아, 디테일하죠. 안쪽에 벨트도 있고. 짜잔. 이렇게 콕핏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부분인 것 같고요. 확실히 손맛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슈퍼 아스라다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형제 기체라고 할 수 있는 오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자미 하야토보다 블리드 카가를 더 좋아하시는 팬들이 더 있어요. 네, 저는 사실 하야토를 좋아하고 네, 강진우를 좋아하지만 뭐지? 오고 AN이잖아요. 이 AN이 아오이, 그 다음에 나구모, 그 형이 만들었죠, 엔진을. 그래서 A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은 뭐지? 산다라박을 좋아하나? 쏘리! 이렇게 앞모습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뒤쪽에 뒷모습이 또 보입니다. 보시면은 박스 자체가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크기 자체에서는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약간의 보라색에 핑크 느낌 들어가 있고요. 뭔가 또 같은 이런 일러스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네,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설명서가 꽤나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단순히 그냥 에어로 모드 정도만 가는 게 아니고 레어 메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이언맨의 나노수트처럼 막 없어지고 생겨요. 이거를 사실 완전 변형으로 구현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걸 또 완전 변형으로 구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일반 그 오우거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는 파츠가 한 3, 4개의 종류가 더 들어있어서 파츠 교환식으로 얘를 바뀌는 거예요. 그거 혹시 궁금하신 분은 네,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뭐 야생마 같은 기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사실 또 컨트롤할 사람은 블리드 카일밖에 없다. 네, 뒤쪽에 이런 스케치들 다 보여주고요.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네요. 네, 이렇게 사이버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 위너, 2022년 위너가 네, 바로 블리드 카가인데 2022년, 그때 한참 미래라고 생각했던 2022년이 올해네요. 올해도 벌써 9월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자, 와. 네, 변형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그죠? 고리로 뭔가 빼내야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빼놓고요. 오우거입니다. 와. 영롱합니다. 반짝반짝하고요.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콕핏 유리 부분을 도색했다면 요거는 순정 부분도 애니메이션 설정처럼 파란색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살짝 이렇게 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순정, 그죠? 일반 네, 랠리 모드 처음에 시작할 때 서킷 모드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거는 얘도 이게 열리는지 궁금하네요. 아,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열리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네, 벨트 내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게 이제 움직여지진 않아요. 약간 이제 고정형이고 너무 예쁘고요. 디테일해요. 움직여지는 거 보십시오. 이런 뒷부분, 뒷날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이렇게 넓어진 부분에서 보통 이제 슈퍼 에어로 부스터 모드 막 이런 거 쓰거나 그죠? 확 줄잖아요. 줄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다 일본어로 돼 있어갖고 일단은 얘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바퀴를 가려주는 느낌을 오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고요. 얘를 펼쳐줍니다. 살짝 내려서 지금 얘를 좀 더 올렸습니다. 에어로 모드 할 때 바퀴를 좀 닫잖아요. 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할 때 얘가 안 빠집니다. 얘가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랩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퀴를 가려줘야 되는데 닫아져 있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때는 얘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요. 그래서 공기 밑으로 통하게 닫아줬다. 여기는 열려져 있다. 부스터 모드 같은 거를 발동을 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자체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빼서 살짝 꺾어주면 너무 멋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네, 영화상에 봤을 때 모양 자체를 예쁘게 잡아주면 될 수 있고요. 뒤에도 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를 빼서 여기 미사일 모양도 다 빼주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도 정말 멋있게 빠져요. 그래서 사실 전신은 이렇게 해놔야 되긴 하겠네요. 여기에. 하지만 슈퍼 에어로 부스터 모드까지 되죠. 굉장히 신박했었던 그 가변형 모드를 이 친구도 구현을 합니다. 안으로 확 줄어드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완성은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화 설정상처럼 아예 앞이 많이 줄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줄은 모습이에요. 비포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그렇죠? 와, 완성시키고 나니까 또 진짜 멋있죠? 조립하는 건 잘 못 보여드려서 역순으로 한번 다시 펼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를 일단은 밀어줍니다. 바퀴 쪽에 있던 이 친구를 네, 당겨줘서 이렇게 바퀴가 V자로 꺾인 거를 이따가 펼쳐줄 거예요. 살짝 빼주면 여기 그죠?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려줘요. 이렇게 접어주고 얘를 이제 살짝씩 옮겨줘야 됩니다. 조금 더 줍니다. 그럼 이제 바퀴가 좀 간섭이 없어졌죠? 그때 얘를 꺾어주면 바퀴가 열립니다. 아, 멋있죠? 프레임 자체가 바퀴를 딱 놓으면 너무 안 예쁘게 이 샤프트가 있잖아요. 얘를 다시 정리를 조금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좁혀져 있던 거를 또 이렇게 넓혀줍니다. 살살 돌려가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다시 펼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쉽습니다. 저 다시 내려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내려주고 다 잘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안으로 넣어주면 다시 서킷 모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도 넣어주고 이쪽도 넣어주고 이렇게 펼쳐서 그죠? 공기 통과되는 부분을 만들어줬던 이 부분도 넣어 접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가하우스의 하이스펙 시리즈 네, 그 1호라고 할 수 있는 슈퍼 아스라다 그리고 2호라고 할 수 있는 오거 보여드려봤습니다. 3호 뉴 아스라다와 4호 아스라다 GSX도 나오는 대로 또 보여드릴 거라는 약속을 또 드리면서 또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오셔서 또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재밌게 본 사이버 포뮬러 또 만지고 나니까 또 정주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멋져.